인피니티 여러분, 혹 이 슬로건 기억나시나요? 네. 와. 이 슬로건을 음악방송 공방에서만 팔았는데 그때로부터 12년이 흘러버렸네요. 인피니트도 저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. 저에게는 몇 차례 입학과 졸업이 있었고 입사와 이직도 있었어요.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요. 오래오래 인피니트 해주세요. 사랑해. 저는 그동안 12년 동안 몇 차례 입학과 졸업, 그러니까 아. 입사와 이직까지 있었다고 하시네요. 진짜 오래. 저도 뭐 예. 있었죠. 저도 이직이 있었고 뭐 이직? 여러 가지 있었죠. 다들 이직 한 번씩 하셨잖아요. 이직도 있었고 네. 자리도 좌천 됐고 직급 상승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. 옆으로 좌천도 되고 아, 뭐. 아 제가요. 아 인피니트 무대 할 때 다시 돌아올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슬로건이에요. 맞네. 그것까지 다 지켜보신 리얼이신 분이에요. 잠깐만 갑자기 이걸 화가 보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악몽이 생각이 나는데 원래 분명히 한 센터였죠. 한 2주 정도까지 센터에 있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센터에 밀려왔어요. 어느 순간 보신 분이에요. 그 음악방송 끝나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다 연습실로 모여봐 이러더니 동생 바뀌었어. 너 저로 가 이래가지고 좋았죠. 이분은 제가 센터에 있는 것도 보고 저기 사이드에서 눈치 보면서 춤추고 그 인스토리 역사까지 네.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사실 제가 그때 파트가 많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게 편한데 맞아요. 굳이 바깥으로 가야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춤추고 그랬거든요. 아, 사이드에서 섰죠. 맞아요. 추억이다. 예, 정말 추억이네요. 예. 예. 근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죠? 마지막 말이 더 와닿습니다. 무슨 말이죠? 오래오래 인피니트 해주세요. 사랑해. 아, 아. 오래오래 인스피드 해주세요. 사랑해. 그럼요. 맞아요. 진짜로. 또 선배님이 이렇게 오래, 네. 오래오래 인스피드 해주셔야 기강이 네. 잡힙니다. 기강이 잡힙니다. 네. 나중에 진짜 한번 콘서트나 저희 팬미팅 오셔가지고. 아니요. 다 필요 없어. 슬로건 그냥 여기다 하나 달고. 진짜 그러면 인정. 얘들아, 진짜 인정. 인사 인사 봐봐라. 그러면 다들 다른 분들께서 인사 받겠습니다. 애들이 그냥 안녕하십니까. 애들이 그냥 길 열어드리는 거. 선배님 먼저 화장실 들어가시게 비켜드려라. 아니 이분은 무대로 올리고 인사를 받게 하죠. 그렇죠.